사병 월급 인상으로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지 않고 연초에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방부는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20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병 월급이 급격히 오르는 나비 효과로 병력 충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6일 펴낸 2022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4,605명에서 작년엔 16,676명으로 4,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월급 인상이 발표된 작년 8월 이후 입영률이 10월에 72%, 11월에 46%, 12월에 67%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입영이 18,431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리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연말 입대를 미루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말까지는 연 단위 병력 충원도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초급 간부도 충원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77만 1천 원,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 5천 원입니다. 예정대로면 2025년에는 병장이 봉급과 지원금을 합쳐 월 205만 원으로 초급 간부 기본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방부가 전반적인 군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사병 봉급 인상 계획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